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경주 역할을 맡은 최성운이라고 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주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워낙 경주라는 인물이 감정 표현이나 말이 많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 욕심보다는 정말 소경주라면 여기서 어떻게 진실로 반응할까를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이 시동이라는 오디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가장 크게 들었던 시나리오였었고요. 그리고 너무 좋은 감독님과 또 평상시에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많은 선배님들과 작업 같이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. 처음으로 저도 오늘 영화를 봤는데 아직은 이렇게 큰 스크린에 제가 나와서 연기를 한다라는 게 봤지만 좀 이렇게 아직 얼떨떨한 그런 느낌이고 한번 계속 더 봐야지 뭔가 생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제가 소경주와 그리고 이 사람들, 많은 인물들의 애정을 쏟았던 만큼 이 영화를 되게 애정을 가지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? 시동은 일단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연말에 개봉한 만큼 다사다난했던 좀 올 한 해를 되게 잘 보내고 또 영화와 함께 또 가볍게 그리고 또 즐겁게 즐기시면서 연초 내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